이 네 가지 이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네 명의 공통점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여덟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창세기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덟 개 이름만 기억해도 창세기 전체 이야기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7일간의 창조 이야기의 정점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데요. 이들이 세상에서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포인트인 이 아벨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였던 카인과 목동이었던 아벨이 자라서 각자 하느님께 첫 번째 제물을 바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느님은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카인은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아담의 원죄는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증폭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의 모든 인류는 카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의 죽음을 언급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역사상 모든 인류는 당신 앞에서 염소 떼와 양 떼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도 하셨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아벨의 자손이라고 하면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벨은 형 카인에게 살해당해서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자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되어야겠죠. 셋의 자손들과 카인의 자손들. 하지만 셋은 대신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말 그대로 아벨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원죄의 폭력으로 희생된 역사상 첫 번째 의인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성경은 셋보다는 아벨의 이름을 더 기억합니다. 아무튼 셋과 카인은 각각 세상에 나가서 자손들을 낳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명을 형성해 나갑니다. 눈여겨볼 점은 카인의 자손들에게서 세상 문명이 더 발전되고 고도화되는 반면에 원죄의 결과는 그만큼 더욱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카인을 해치는 자에게 7배 안갚음이 예고됐다면 카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77배의 보복을 예고합니다.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 위에 잔인함과 폭력성이 훨씬 배가 된 모습. 하느님을 등진 원죄로 얼룩진 세상 문명의 민낯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자손들은 세상 문명 형성에 있어서 카인의 자손들보다는 뚜렷한 족적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시는 이들이 계속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세상 어느 곳이든 존재하면서 힘이 아닌 정의를 찾고 하느님의 영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부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 이야기 흐름은 아담과 아벨에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노아 세대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이미 각종 죄악들이 만연해서 하느님이 창조를 후회할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선정적이고 잔인했던 당시 고대 문명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하느님 눈에 더 빛이 났던 노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족보상 셋의 자손, 의인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도 묵묵히 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그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나고 깨끗해진 세상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세상에는 의인들만 가득해야겠죠. 왜냐하면 노아는 셋의 자손이고 의인들의 후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는 집안 분위기나 인간적인 혈통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가 낳은 세 명의 자손 셈, 함, 야펫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각각의 인종들이 퍼져나간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포인트는 인간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염소 떼와 양 떼 사이의 영적인 대결 구도는 여전했다는 거죠. 창세기는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 바벨탑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바벨탑 시대. 아마도 고대 바빌론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날 현대 문명에 적용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당시 떠돌이 시골뜨기에 불과했을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에서 하늘로 빛이 솟은 거대한 우상 숭배 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모여든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로 왁자지껄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분명 큰 충격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바벨이란 이름이 혼돈을 뜻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쯤 되었을 때부터 하느님은 도저히 이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후반보다 역시 네 개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하느님 프로젝트 시작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마지막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의 초점은 바벨탑으로 표현된 이 오만한 인류 문명에 맞서서 과연 하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실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고작 단 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각 개인과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소통하셨고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야단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롭게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왜 놀랍냐고요? 당시 주변 나라에는 그런 유형의 신이 없었습니다. 신이란 그저 말이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으니까요. 인격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신이란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성경을 통독할 때의 포인트는 하느님이 각각의 인물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 인간들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두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느님 시각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한 편의 극적인 가족 드라마인데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와서 살게 되죠. 그냥 겉으로 보면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을 연결 고리로 해서 다음 책 탈출기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탈출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려면 논리적으로 그 전에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기갈기 찢어놓은 약속의 조각들을 하느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가까이서 보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개개인의 삶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개개인의 인물보다 그 뒤에서 실제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통독의 매력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8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전반부는 세상과 인류의 창조 이야기, 원역사다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히브리 민족의 창조 이야기, 즉 성조사다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